안녕하세요. 연 5일 동안 5일 동안 감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김천에 와서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곳이 후문입니다. 후문. 그 후문이라는 게 어딘가 하면 김천 중고등학교 후문입니다. 이곳은 통삼겹 전문으로서 양념 석쇠구이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맛난 저녁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은 천주교를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통삼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후이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갈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미리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길에 드시면 한번 오시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메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통삼겹 초벌구이와 양념석쇠구이가 전문이신데 이곳은 초벌구이를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맛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채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직접 재배하시는 야채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싱싱하고 맛난 야채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이 테이블이 거의 한 30-40명 정도는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게 무슨 찌개예요? 해장국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글바글 끓는 모습이 아주 만나겠습니다. 대부분 원산지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잠시 더 기다리시면 맛난 음식으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영업하신 30년 정도가 지켜지네요. 98년보다 어우. 이야. 아, 매점. 그래도 또 똑같죠, 그죠? 그거나 이거나 또 힘들기는 마찬가지지 뭐. 이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도록 초벌구이를 해서 주십니다. 진짜 맛나게 먹는 집이다. 하시는 게 취미세요? 아니, 취미라기보다 그냥 뭐,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은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려면 좋잖아요. 저희는 뭐 농사도 지면서 그래서 그냥 김천 나와서 사우나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이래서 사 먹으려면 좋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더 감사하지. 예, 그 정도 많이 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모습이 아주 맛있게 보여요. 굽기 전에.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뭐래 급해서. 아니, 사실 그 저희가 오늘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일하셨다고요? 아니, 예, 오늘이. 감독 경매하는 거. 오늘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뭐 점심 먹고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그래서 점심 생략 그러고 지금 고기가 초벌구이랑 고기가 구워지는 맛이 아주
넣기도 전인 대로 색깔이 납니다. 지금 숯불에다가 1차 구이해 주신 걸로 굽고 있는데 모습이 아주 맛깔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런 식당은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나고 이렇게 정성들 해주시는 것을 많이 먹고 사실 서로 좋아해줘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지금 숯불구이 돼서 나온 삼겹살을 연탄불에 구워서 쬐득쬐득쬐득 하면서 사진 먹어보니까 너무 맛깔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곳을 찾아오지 않으시면 후회합니다. 후회 안 하시려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는 김천에 계시는 분들 바로 출발하세요. 아니 맛있는 비결이 고기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가장 기본은 또 아니 고기도 고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양념을 하시는 뭔가가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면서도 아 생고기 연탄불에 구워서 또 이렇게 짜작짜작 하는 이 맛이 아주 진짜 맛깔납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넣고 직접 구워진 것을 마늘을 올려놓고 양파 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아주 연탄불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이 아주 맛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양념 석쇠구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양념 석쇠구이도 너무 맛깔나게 나왔습니다. 좀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난 자세가 고기 고만두를 좋아해요? 예. 모닝 입맛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양념을 주시는 고기도 너무나 쫄깃쫄깃하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양념고기라 하면 고기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 후문 식당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삼겹살과 양념고기를 둘 다를 먹었는데도 지금도 진짜 맛에 너무 홀딱 반한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이 부문 식당이 더욱더 활성화 잘 되었으면 합니다.